안녕하십니까.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최진광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NHK에서 테레비 수십 년 내라고 이 쪽지가 하나 왔습니다. 구겨진 건데 이걸 왜 구겼을까? 나한테 온 건 아니고 얘한테 왔는데 어떠세요 이거 받으니까? 젖 같은 새끼 다 죽여버려야 돼. 무슨 안 좋은 기억이 있나 보죠? 나 옛날에 도쿄에서 못 모르고선 뭐 밤에 누가 찾아왔는데 나 누구세요? 하고 문 열어주니까 NHK를 열어줬지. 난 TV 안 봐요. 그래도 돈을 내라는 거야. 그래서 집에 그럼 TV는 있네. TV나 아니면 텔레비를 볼 수 있는 기기가 있네. 그래서 아 여기 레오팔레스라서 TV 그 TV가 달려 있어요. 근데 나 안 봐요. 안 봐서 창고에 넣어놓고 있어요. 그래도 TV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돈을 내야 된대. 방송 양아치 새끼들. 와 그래서 한 시간 두 시간 술렁이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본어를 잘 못했거든. 그래서 돈을 내기 싫잖아. 난 TV 안 보는데 그래 한 달에 거의 2만 원 꼴로 내라고 나오는데. 맞아. 한 달에 보니까 2,520엔이니까 한 2만 5천 원? 2만 6천 원 정도 하네. 그래서 막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싫어. 일단 알겠다고 보내야 되니까. 그거 다 이제 위탁 회사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. 맞아. NHK 직접 안 하고. 하청업체들이 다 이렇게 도는 거야. 그래서 아 족 같은데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일단 돌려보내기 위해서 알았다고 하고선 낸다고 하고선 첫 달 2만 엔 정도만 냈었나? 2만 엔? 2천 엔 한 달 수십 년만 하고선 이걸 인터넷에 막 찾아봤지. 그랬더니 당한 사람이 많은 거야. 그래서 아 그때 너네 요코하마 집 간다고 했을 때 나 이제 이사 가니까 이거 끊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종이 같은 거 보니까 끊어주더라고. 그게 뭐야 자동으로 계좌 이체가 되는 거야? 한번 가입하면? 그때 당시에 걔네가 그러는 거야. 혹시 크레딧 카드 없냐고. 존 양아치 새끼 약자잖아. 나 여기 일본 온 지 얼마 안 돼서 크레딧 카드 없다. 그랬더니 아 그럼 지금 당장 첫 달 거만이라도 현금으로 내라고. 존나 어이가 털렸지 진짜. 죽여버릴 수도 없네. 그때 그냥 뼈 아픈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집에 와있네. 바로 그냥 죽여버렸지. 오면은 진짜 집에 없는 척 하는 게 나아. 그치. 그 방법을 내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집에 없는 척 하거나 외국인인 척 하거나. 근데 외국인인 척 해도 걔네 갖고 있는 찌라시에 외국어 다 써있는 거를 갖고 다닌대. 그러면 그래서 아예 그냥 없는 척 하거나. 나도 몇 번 왔었어 여기 집에? 우리 집은 1층이 오토락이니까 이 새끼들이 못 올라와. 그래서 1층에서 거기서 이렇게 미친놈들이 101호부터 계속 다 누르는 것 같더라. 계속 서가지고 정신병자 같아. 아무튼 그렇지 뭐 띵동하길래 NHK래. 그래서 바로 그냥 나는 그냥 Sorry I cannot speak Japanese 스미마센 고코 쓴데 나이 데스 이렇게 얘기했어. 아 근데 그게 존나 어이없는 게 방송을 안 보고 텔레비를 안 봐도 돈을 낸다는 게 존나 어이가 없더라고. 존나 어이없어. 지금도 TV는 뭐 거의 안 보긴 하는데. 근데 그거는 이제 지네들 약간 그거잖아. 너네들이 돈 내주는 걸로 텔레비 더 좋은 거 볼 수 있게 해준다. 그치. 이 목적으로 지네가 돈 내라고 하는 거잖아. 그치. 근데 막말로 NHK에서 볼 게 뭐가 있어? 이제 다른 방송사들은 이제 광고료를 다 받는데 NHK는 이제 자체 제작하는 거라서 광고비를 따로 안 받는다고 스폰을. 그래서 그 목적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. 개소리하지 마. 다 개소리야. 미친놈들 니네 세금 떼가는 게 얼만데 씨발 놈들이 거기다 대고 텔레비도 안 보는데 텔레비까지 돈을 내라고. 아 존나 어이가 터지더라고. 차 갖고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냐. 맞아. 내비게이션으로 TV 볼 수 있잖아요. 그럼 물어보고 철도 철면 그리고 핸드폰도 진짜. 기종 뭔지 다 물어봐. 아무튼 이걸 받으면은 어떻게 한다? 생각한다. 구겨버려!